남과 북, 일본을 오가면서 평화 통일을 노래해온 제1동포 2세 소프라노 전월선 씨가 이번 주 금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광주에 방문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죠. 저녁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을 만나실 예정인데 어떤 공연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번에 싱가포르 차이니즈 오케스트라라고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한국에 초청받고 오는데 저는 일본에서 초청받고 그 솔리스트로 처음으로 한국 광주에서 협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전월선 선생님께서는 어떤 음악을 좀 들려주시는 건가요? 예, 이번에는 제가 임진강 그리고 고려산천 내 사랑 이 가곡을 부르는데 이 곡은 남과 북의 평화 통일 그리고 세계의 친선 그런 마음을 담는 조금 특별한 노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5월 광주에 좀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22년 전이 되는데 1997년에 광주 5.18 특별 행사 때문에 광주 시민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러 처음 왔고 그리고 그 당시 시청 앞에 특설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광주 시민들이 그 거리에 뭐 수만 명 모여서 들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참 생생하게 오릅니다. 그러면 그 22년 전과 그리고 지금 또 5월 광주에 방문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 당시는 뭐 정말로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그런 분들의 그 혼을 느끼면서 노래했고 그래서 이번에 22년 만에 오니까 정말 도시가 또 밝아지고 그 문화 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었어요. 망월동에도 어제 가봤는데 또 그 당시 느낌도 또 다시 생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좋은 문화 도시가 그런 희생 위에 생겼다는 것이 참 마음의 뼈저리게 느꼈어요. 평소 평화에 기여하는 노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항상 이웃땅에서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제1동포들이 자기 나라 그리고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했던가를 항상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당시에는 그 고향을 늘 그리고 자랐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웃 땅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남북의 그 분단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던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역시 평화를 위해서 음악을 제 노래도 바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평화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일본에서는 특히 30여 년 동안 오페라 가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항상 그 세계 여러 나라 오페라 그리고 그 가곡을 부르면서도 항상 앵콜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곡을 한국 가곡을 일본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역할을 제가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가교적 역할이 아리랑이라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곡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리랑을 통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55주년 그리고 도쿄 올림픽이기 때문에 같이 공연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 요즘 국내외적으로 평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평화 메시지 지금처럼 좀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